140도 이전 과거. 내가 140도로 지금 헤딩이 머리가 가 있는데 내 과거 발자취는 뭐라고 나오냐면 134.7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화씨134로 정했는데 아까 138도였잖아요. 여기서 그 항해사나 정부 발표대로 138에서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틀면서 139, 140, 150으로 넘어가 이렇게 우회전한 게 아니라 140이라는 데이터가 자기 궤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34도로 가다가 140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튼 것이 그동안 자잘하게 나왔던 다른 데이터에 COG 값으로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배가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그 지나가던 상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COG 값이 나와요. 과거 기록이 나오는데 140도 이전 자기가 140도로 오기 전에 데이터가 134가 나와요. COG 값이. 만약에 이 배가 똑바로 가다가 틀었다면 이 COG 값이 134, 135, 136 이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는 숫자가 적다는 건 왼쪽으로 갔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 배가 그렇죠.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 말이 해수부가 낸 자료에도 보면 왼쪽으로 배가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OG 값이 은 이렇게 기록돼 있고 136, 135, 134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서 좌로 돌고 있다라는 자기 궤적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도 헤딩값을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정부가 발표한 이 헤딩값을 보면 선수는 139, 139, 140에서 150으로 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139도 140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나온 자기 과거에서는 나는 134도 135도 좌로 가고 있었어 라는 말을 모순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 AIS 요 헤딩값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 게 아니냐는 거지. 감독님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내가 갔던 궤적과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대가리가 어디를 향해 있나, 배가. 보면은 쭉 140, 141, 140, 140, 139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이 헤딩 값이. 이 헤딩 값만 만진 거예요.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쭉 가다가 이 갑자기 150으로 확 틀어졌어요. 이 값이 140, 141, 뭐 139 그대로 쭉 1도 정도 차이만 두고 계속 나오다가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헤딩 값만 보면. 이 헤딩 값만 보면 그러다가 140에서 갑자기 150으로 그러니까 선원이 말했듯이 우타를 틀었는데 평소보다 확 돌아갔어요. 이 말이 앞뒤가 맞는 것처럼 네.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이걸 맞은 사람들이 혹은 제가 보기엔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값을 보면 사실은 이 배는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COG값에는 COG값을 잘 이해를 못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쳤으면 똑같이 고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온 거예요. 좌현으로 몇 도까지 갔는가.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데이터에서 왜냐면 그거는 안 만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값을 대입해 보면 그러냐면 과거의 그 기록 값이 이렇게 쭉 이 플라팅을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이 궤적과 동일해요. 좌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간 값이 나와요. COG 값을 네, COG 그러니까 네. 과거의 이렇게 GPS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의 점들을 쭉 이어보면 이 곡선이 나와요. 정부에서 제출한 것에 COG 값만 대비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추론과 비슷한 거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했던 추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 좌로 138로 오던 배가 그 발표 예, 정부 발표대로 140, 139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134로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으로 왔구나. 그래서 제가 화씨 134로 간 겁니다. 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끈질겨서. 예. 챕터 2가 있어요? 예, 네, 챕터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진짜 헤딩 값은 뭔가 선수가 돌아간 값. 이제 COG는 찾았는데 헤딩 값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헤딩 값을 더 정밀하게 알게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헤딩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이다. 진짜 왜냐하면 이 헤딩 값을 못 믿으니까 계산한. 이제는 진짜 값이 뭘까라고 그걸 찾기 위해서 데이터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또 정부의 데이터였어요. 서로 그럼 다른 거네요. 정부가 다른 데이터를 준 거네요. 진도 아니, BTS 레이더 영상. 이거 유명하잖아요. JTBC에서도 단독 입수하면서 보도됐던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JTBC라든가 하여튼 이런 곳에 이제 그 배포됐던 이 영상을 입수를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건들이 한 1분쯤 늦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2시에 이 섬 옆을 지나가는 게 이 AIS 데이터로 나오는데 얘는 12시 1분에 지나가요. 이상하다. 왜 자꾸 시간 오차가 나지? AIS 기록과 예. 레이더를 비교해봤더니 예, 레이더 네. 기록이 계속 1분가량이 늦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은 12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레이더 영상은 12시 1분가량에 뒤늦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시간을 뺐어요. 빼고서 이렇게 대조해보니까 이제 사건들이 딱딱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차를 계산해서 한 56초를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해외 AIS가 말하는 그런 시간대와 딱딱 일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 오차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간 오차를 수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 오차가 얼마인지를 해외에 있는 데이터하고 자꾸 비교해서 손작업으로 맞춰보다 보니 56초 정도 되더라. 56초. 56초 정도 되더라. 네. AIS 데이터. 그리고 그건 시간을 또 비교해본 거 AIS 데이터하고 해외 AIS 데이터하고 과연 부합하는가를 봤어요. 했더니 2시간가량을 제가 비교해봤는데 7시에서 8시를 보면 3시간가량이죠. 다 부합했어요. 헤딩값이 제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헤딩값의 이 문제의 구간, 사고가 나는 시점, 5분 전부터 사고가 나는 시점까지에 여러분은 헤딩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어떤 궤적을 그렸나가 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AIS 데이터로 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좌취가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S라인 그리죠. 지그재그 한 번 돌고 좀 멈췄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휙 갔다가 오른쪽으로 트는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130, 제가 각도계 오차는 일단 134.5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그 문제에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에서 헤딩값이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쭉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 HDG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발표하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비교를 한 거지 이게. 이 밑에 그 정부의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데 정부 데이터 값이 뭐냐면 정부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요 옆에 이렇게 여기서 아까 이게 이 지그재그 운항 때 좌로 갔다라는 곡선에서 정부는 조금 갔다고 발표가 헤딩값이 된 다음에 여기서 갈라져요 서로. 그래서 정부는 그 다음부터는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라는 거하고 불일치하고 있어요. 저기 왼쪽으로 이렇게 간 값들이 산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이 깎여 있어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찍은 수치들은 이렇게 뿔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정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뿔이 없어요, 거의. 실제로는 좌회전했다 크게 우회전했고 정부 데이터는 좌회전 없이 우회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뭘 비교해보기로 또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부의 발표대로 138도 정도에서 우회전을 넣어갖고 쭉 왔을 때와 좌로 갔다 우로 갔을 때의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예, 계산해서 화전 반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조금 전 거 아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돼요. 하여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계산하는 공식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심력에서 배가 얼마나 기우는가를 외국에서는 다 정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똑같은 두 배니까 변수가 다 비슷한데 알값만 회전 반경만 틀리니까 야 이거 근사치로 나오겠다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계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우연으로 145도로 변침한 경우보다 약 3배 더 기울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좌로 갔다 우로 가는 순간. 10도가 그러니까 기울어지면 30도 기울어진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대로 배가 옆으로 우회전을 했다면 이 정도 기우는데 만약 이 배가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확 꺾었다면 한 3배 정도 가까이는 기울어진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영 감독님 주장은 야 상징기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단계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발견하신 건 요약하면 배가 침몰하기 크게 사고가 발생하는 급변침하기 5분 전부터 지그재그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급변침을 하는 그 사고 발생 지점 직전에 왼쪽으로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급회전을 하였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 배는 그냥 틀었을 때보다 두세 배가량 기울기가 발생해서 배가 넘어지기 십상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한테 다시 역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물론 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항해사들이나 전문가들 만나서 자문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이 숫자를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 다 공개해서 역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걸로,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데이터 다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드려서 이분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반론을 받을 것이고 어쨌든 감독님의 저도 설득됐고 실제 데이터를 보며 감독님 지금까지 분석하고 해석한 바로는 이 배는 크게 갈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급회전을 해서 넘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져 버렸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런 게 나오길 기대했던 거죠. 네. 엉뚱하게도 백년 전쟁에 그다지 크게 히트를 친 가족기도 아닌 백년 전쟁에 괜히 고소만 당한 아직 고소 안 당했습니다. 아 고소는 나요. 기소는 안 당했습니다. 네. 고소를 받다가 요거 나가면 이제 기소 당할 거예요 이제. 영상을 다루는 감독님이 이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고 다시 한번 박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사권이 없는 영상 감독님이 이만큼 해냈는데 수사권이 있는 우리 검찰은 왜 이걸 못 밝혀내는지. 그러게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막으려고 여론 작업을 하고 이런 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명박 우리 아까 시절에는 돈을 통치수사로 삼았어요. 네. 그때는 말을 안 들으면 밥줄을 끊고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국민을 거지로 하는 거죠. 돈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현 정권은 저는 통치수단이 공작이라고 봐요. 뭐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또는 특별법과 관련된 사실을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하는 근데 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왜 전쟁이 나면 상대 국민이나 상대 군인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심리전을 펼치거든요. 전쟁의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중에 심리전을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국민을 복종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 작권이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점을. 네.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